수산시장의 열기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생선 매장에서는 그날그날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들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생선 내장을 일일이 제거하고 손질한 후 굵은 소금으로 밑간까지 해둡니다. 손이 많이 가죠. 옛날에는 그래 팔았지 그대로. 지금은? 지금은 그래 못 판다고. 막아 잘라줘야 돼. 할 줄 몰라서? 뭐 그렇지. 젊은 사람도 뭐 할 줄 아나. 내 버틈에도 다리가 남은 집가 있지만은 할 줄 몰라. 그래 다 해줘야 돼. 엄마 같은 마음으로 먹기 좋게 잘라주는 할머니 상인. 번거로운 일이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갈 수밖에요. 강원도가 좋다 제작진도 그런 상인들의 노고를 좀 더 가까이에서 담아보는데요. 바로 그때. 자, 오징어가 왔어요. 오징어. 싱싱한 오징어 한 마리요. 자, 오징어요. 오징어. 사랑하는 내 오징어. 여기서 장사는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서 한 50년? 50년? 어. 왜 그러면 젊으셨을 때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29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74세야. 7학년 4반. 오, 언니. 아,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4반. 원래 그러면은 주문진이 고향이세요? 아니, 나는 원래 서울인데. 서울에서? 서울 신촌에서 왔거든? 네. 와가지고 여기로 도망왔어. 우리 아버지하고 도망, 밤에 야밤도 돼가지고. 세상에.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 상관없어. 왜, 왜?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상관없어. 밤에 돌멩이 오른 돌멩이 타덕타덕 하는 대로 밤에 야밤도 됐어. 밤 12시에. 왜 야밤도 자시는 거예요? 왜 야밤도 자신 거예요? 아, 우리 신랑이 좋으니까 가자 그래서 따라왔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한 5년 있다가 엄마한테 알고 갖고 되게 혼났어. 우리 아버지가 부지런하고 착하고 건실하고 너무 좋아. 너무 부지런해. 우리 아빠 엄청 이뻐. 우리 신랑 태비야.